어떻게 됐어? 체포했어? 아니 집에도 없고 뭐 갈만한 데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. 휴대폰은? 핸드폰 그 아직도 꺼져 있어. 강세형 최근 카드 연락서입니다. 최근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. 샬롯호텔 이게 어디야 이 새끼야. 부산이요. 밑에 써놨는데. 부산이래 부산. 아 시간이 없어. 벌써 9시 반이 지났는데. 야 부산서 연락해서 헬기를 쓰건 무슨 방법이건 써보라고 해. 예. 있다면서요. 그럼 우리 윤정이 죽인 보면은 잡은 거예요? 잡았다면서요. 뭐라고 말 좀 해줘요. 왜 아무도 말을 안 해. 우리 윤정이 죽인 보면 잡았다고 말을 좀 해줘요. 어떻게 됐어요? 아직 증거물 감식은 끝나지 않았어. 이제 겨우 1시간 반 남았다. 난 법원 가서 검사하고 대기할 테니까 자백 받아내. 공소장 제출하려면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. 강세형 씨, 본인 맞죠? 당신은 2000년 7월 29일 진양초등학교 앞에서 김윤정을 납치하고 가족들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김윤정을 잔인하게 교살했습니다. 맞습니까? 난 그런 적 없어요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? 2000년에 선일병원에서 근무했죠? 네. 서영준이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? 전 그런 사람 몰라요. 김윤정도 모르고 서영준도 모른다. 그럼 어제 뉴스가 나간 뒤에 왜 잠적한 거죠? 잠적을 하긴 누가 잠적을 해요. 이제 그만 돌아가요. 할 만큼 했으니까. 구두 뭘 신었습니까?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. 왜 짐을 싸면서 신상 명품 구두를 놔두고 갔을까? 구두 뭘 신었는지 봤나요? 글쎄 그게 뭐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? 응? 갈색 맞나? 네. 갈색? 갈색 맞아. 그 연봤는데? 휴대폰은 왜 꺼놨어요? 잃어버렸어요. 난 월차를 냈을 뿐이에요. 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. 윤 선생님? 윤 선생님이 대신 얘기해준다고 했어요. 아, 이 사람 막무가 내려.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여자가 아니에요. 머그컵 손잡이가 왼쪽으로 놓여져 있었고 가위도 왼손잡이용 가위였어요. 캐비넷 주인은 범인은 왼손잡이예요. 그럴 리가. 분명히 제보자가 윤 선생이라고 했죠. 누구죠? 윤정이와 서영진을 죽인 진범은 10월 연초 폐업한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. 나이는 30대 중후반, 키는 165 전후, 메스에 익숙한 선일정신병원? 거기 있었던 사람 없어? 난 잘 모르겠는데. 혹시 우리 병원에 범인 있는 거 아니야? 대담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자기 안위를 위해 사람이라 어떤 일이건 할 사람. 뉴스 봤어? 선일병원 얘기가 나오던데. 윤 선생님도 선일병원에 계셨잖아요. 남은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.
강세영한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도록. 내가 틀렸어요. 분명히 도주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다급해진 경찰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한 거예요.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. 15년 전 유괴 사건 때도 지금도 그 여자는 자신의 범죄 전략을 과신하고 있어요. 자기가 타인보다 우수하고 경찰들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분명히 가까이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. 윤사 인적사항 폰으로 전송해. 알았어. 야, 빨리빨리.